안녕하세요. JD 부자연구소의 소장 조던입니다. 오늘은 앞으로 10년 주가 전망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1년 2월 4일 목요일 시황입니다. 시작하기 전에 먼저 자발적 구독료 부탁드립니다. 후원해 주시는 여러분 덕분에 좋은 컨텐츠가 제작될 수 있습니다. 하나은행 447-910064-61005 주식회사 JD 부자연구소. 어려운 와중에도 여러분 자율구독료 덕분에 잘 꾸려가고 있습니다. 뉴욕 마켓워치 미 고용 호조석 주가 보합 국채 떨어지고 달러 올랐다라는 기사가 있는데요. 어제는 나스닥이 0.02% 빠졌고요. S&P 500 지수는 0.1% 상승했고 다우존스 지수는 0.12% 상승했습니다. 대체로 보합이었습니다. 메인 이슈는 게임스톡 하락에 따른 증시 안정입니다. 게임스톡은 그동안 폭등했던 기업의 주가가 이번 주 상승분을 상당폭 반납했다. 게임스톡 주가는 이날 반등하긴 했지만 상승폭이 약 2.7%에 그쳤다. AMC는 14.7% 올라 이전과 비교해 변동성이 제한됐다. 게임스톡이 장중 10% 넘게 상승하기도 했으나 결국은 2.68% 상승으로 끝이 났죠. AMC는 15%, 코스는 28%, 블랙베리는 4%, 익스프레스는 5%씩 상승했습니다. 게임스톱의 적정 주가는 최대로 잡아도 30불 정도라고 하는데요. 어제 게임스톱의 주가가 92달러 정도에서 마감됐으니 아직도 3배나 높은 수치입니다. 이들이 안정되자 증시도 변동성이 줄면서 안정되었습니다. 한때 32까지 올라갔던 빅스 변동성 지수는 25.48까지 크게 떨어지면서 안정권으로 접어들었습니다. 어제는 빅테크 중심으로 올라가는 듯 했으나 실적이 좋았던 구글만 7.28% 올랐고요. 아마존은 최대 실적에도 불구하고 2% 넘게 빠졌습니다. 그리고 마이크로소프트가 1% 넘게 올라간 것을 제외하고는 애플은 0.78%, 테슬라는 2%, 페이스북은 0.16% 떨어지면서 끝이 났습니다. 결론은 공매도 스퀴즈로 인한 주가 급등은 결국 개미들의 눈물의 파티로 끝날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서브 이슈입니다. 새로운 SNS의 등장. 우리는 미친 짓을 했고 그래서 성공했다. 아마존 황제 이젠 우주로. 베이조스는 요번에 이제 베이조스가 물러나면서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아마존 등 빅테크 4개는 모두 전면 경영인 체제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이제는 빅테크 중에 페이스북의 마크 저커버그만 창업자가 CEO로 있는 유일한 기업입니다. 베이조스가 물러나는 것은 우주여행을 관장하는 블루 오리진에 매진하기 위해서라지만 민주당 정부가 되면서 앞으로 청문회에 다닐 일이 걱정이 되어서 바지사장 안친 것은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듭니다. 새로 CEO가 되는 NDCC는 아마존의 클라우드를 전문으로 했던 경영입니다. 아마존의 거의 유일한 흑자 영역인 클라우드 부분을 더 키우겠다는 의지도 반영이 된 것입니다. 트럼프가 지난번 의사당 난입 사건의 배후로 지목되면서 트위터, 페이스북의 계정이 영구 정지당했습니다. 그래서 우파 SNS 매체인 팔러로 갔는데 팔러의 애플, 구글은 팔러의 앱을 지웠고 아마존은 계정을 정지시켰습니다. 클라우드 계정을 정지시켰죠. 애플, 아마존, 팔러 서비스 중단, 공공 안전 위협해. 아마존도 팔러가 야기한 공공 안정에 대한 위험성으로 인해 아마존 웹 서비스를 10일부터 팔러 계정을 중단한다고 발표했다. 이것을 주도한 이가 바로 이제 앤디 제시하고 이제 제프 베조스죠. 트럼프는 2월 탄핵 당할 것 같지는 않습니다. 공화당의 45명 상원 의원이 위원이라고 말한 만큼 탄핵 요건인 3분의 2 찬성에는 도달하지 못할 것으로 보입니다. 트럼프가 탄핵을 넘기면 다음 선거까지 4년간 팔러와 같은 SNS를 쓸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에 트럼프를 찍은 미국의 유권자가 7,600만 명인 것만큼 트럼프가 어떤 SNS를 쓰느냐에 따라서 SNS의 지형도가 바뀔 것으로 보여요. 트럼프가 쓴 SNS로 미국의 우파들이 대거 옮겨갈 것으로 보입니다. 결론은 트럼프가 새로 쓴 SNS는 트위터, 페이스북을 위협하는 SNS가 되지 않을까? 뭐 이렇게 보입니다. 두 번째 서브 이슈입니다. 우주여행입니다. 스페이스X 화성 우주선 시험 비행 중 폭발했습니다. 일론 머스크가 이끄는 민간 우주 탐사 기업 스페이스X가 개발 중인 스타쉽 시제품 SN9이 착륙 과정에서 폭발했습니다. 테슬라는 스페이스X의 SN9이 착륙 도중 폭발하면서 주가가 2%나 하락했습니다. 테슬라 대박, 캐시우드 우주 ETF 출시 소식에 월가 들썩, 뭐 이런 기사가 있는데요.
미국의 액티브 상장 펀드 ETF의 선두 주자인 아크 인베스트가 우주 산업 관련 ETF를 내놓겠다고 예고해 관련 기업들 주가가 들썩였습니다. 캐리우드가 이끄는 아크 인베스트가 우주 관련 ETF를 출시한다고 예고를 했는데요. 왜 하필 우주인가? 주식은 시장 효율 가설이 지배하는 곳이죠. 그래서 우리는 시장보다 초과 수익을 거둘 수가 없습니다. 시장은 이제 똑똑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시장은 바보가 아니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런데 시장이 못하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측정되지 않는 영역에 대한 밸류에이션, 가치 평가죠. 따라서 시장은 이전에 한 번도 없었던 것에 대한 주가의 상승을 예측하지 못합니다. 예를 들면 친환경 분야라든가 전기 분야, 전기차 분야, 그리고 우주 개발 관련 분야 등인데요. 테슬라는 전기차, 친환경차, 자율주행차라는 현재 가솔린차가 만들어낸 가치로는 가늠할 수 없는 시장을 창조해냈죠. 따라서 불확실성이 아주 큽니다. 그러니까 합리적인 시장의 참여자들은 테슬라의 가치를 매길 수가 없고 그들의 잣대로는 테슬라에 참여를 할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합리적인 이들은 시장에 참여할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그러는 와중에 돈이 풀리고 친환경차를 세계 각국이 밀어주자 테슬라는 폭발적으로 상승하기 시작했죠. 우주 분야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번도 있어본 적이 없는 시장이죠. 따라서 합리적인 이들은 여기에 참여할 수가 없고 이 시장이 본격적으로 커지면 주가는 폭발적으로 상승합니다. 결국 시장의 가치를 무시하고 미래를 보고 먼저 투자한 투자자가 장기간 초과 이익을 거둘 수 있는 시장이라는 뜻이죠. 그렇다면 지금 우주 분야에 참여하는 기업들은 어떤 기업인가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요. 가장 두각을 나타내고 있는 곳은 일론 머스크의 스페이스X, 제프 베조스의 블루 오리진, 리처드 브랜슨의 버진 갤럭틱 등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들의 꿈이 뭐냐? 스페이스X는 화성의 식민지를 만드는 것이라고 했고요. 블루 오리진은 6명이 탑승할 수 있는 캡슐을 고도 100km까지 쏘아 올려서 이곳을 왕복하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024년까지 달에 가겠다는 블루문 프로젝트도 준비하고 있죠. 1차로는 우주 여행으로 돈을 버는 거고요. 2차는 달나라 여행이고 마지막으로 우주 정거장에 부자들을 설계하는 것이다. 뭐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리처드 브랜슨의 버진 갤럭틱은 25만 달러, 약 한화로 한그 1,100원 따졌을 때 2억 7,500만 원 정도로 우주 여행을 하는 것입니다. 우주선을 타고 대기권에 나갔다가 지구를 멀찌감치 한번 보고 내려오는 여행인데요. 25만 달러를 내고 우주여행을 하겠다는 셀럽들이 줄을 섰습니다. 레오나드로 디카프리오, 저스틴 비버, 애스틴 컬처, 안젤리나 졸리 등 예약자만 700명이 넘습니다. 지구여행이 지치면 엉망진창들은 우주여행을 할 것이며 가격만 싸진다면 누구나 지구여행이 아닌 우주여행을 하는 시대가 올 것으로 보여요. 결론은 우주여행 기업은 시장 가치로 측정할 수가 없어 최초의 여행이 시작되면 장기간의 초과 수익을 올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이너스 10% 투자법이나 적립식으로 투자를 하고 보면 됩니다. 마이너스 10% 투자법은 JD 부자연구소 카페에 있으니까 참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서브이십입니다. 세 번째, 앞으로 10년 주가 전망입니다. 우라가미 구니오의 책 주식 시장의 흐름을 읽는 법이라는 책을 보면 네 가지 주식 시장의 국면이 나옵니다. 첫 번째가 금융 장세고요. 두 번째가 실적 장세, 세 번째가 역금융 장세, 네 번째가 역실적 장세 이네 가지입니다. 금융 장세란 뭐냐? 금리가 떨어지고 기업 실적은 안 좋은데 주가는 올라가는 구간이죠. 예를 들어서 2020년 코로나 위기가 터지고 연준은 금리를 제로금리로까지 떨어뜨리고 양적 완화를 하니까 기업 실적은 안 좋은데 경기도 안 좋은데 주가는 올라가는 작년과 같은 때를 말하죠. 실적 장세란 금리가 올라가고 기업 실적도 올라가는데 주가도 같이 올라가는 구간입니다. 연준은 금리를 2023년에나 올린다고 했으니까 실적 장세는 2023년 이후가 되지 않을까 보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 이미 실적 장세로 돌입했다고 봅니다. 연준의 단기 금리는 2023년에나 올리겠지만 뭐 제로금리 말하는 거죠. 그렇지만 시장 참여자들이 채권을 던지고 주식에 뛰어들면서 미국의 10년물 금리는 1%대를 넘어서고 시장 금리로 벌써 올라가고 있기 때문이죠. 그리고 2021년 1월에 주식시장을 보면 빅테크 주식들이 실적이 받쳐주면서 본격적으로 상승을 하고 있으나 가치주들은 실적이 안 좋아서 실적 발표 때 하락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따라서 기업 실적에 따라서 주가가 K자로 양극화되는 현상이 현재는 나타나고 있어요. 그러나 이러한 것도 미국이 2분기,
즉 2020년 7월부터는 코로나 집단 면역이 형성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본격적으로 가치주인 여행이나 항공, 호텔, 크루즈, 음식료, 생활 등의 주식들도 실적이 올라가면 주가가 상승하는 구간으로 갈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2021년 한 해는 전체적으로 초반에는 성장주가 올라가고 후반에는 가치주가 상승하면서 전체적으로 상승하는 패턴이 나타날 것으로 보입니다. 이후에도 한참 동안이나 실적 장세가 펼쳐질 것입니다. 2008년도 금융위기도 나스닥은 2015년 12월 16일이 되어야 정책금리를 인상을 했습니다. 무려 7년이 걸렸죠. 2008년도부터 2015년까지니까. 따라서 이번 코로나 위기는 그보다는 훨씬 빠른 시간 안에 실적 장세가 끝날 것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코로나는 집단 면역이 형성되면 바로 경기 하락의 원인이 제거가 되면서 경기 과열이 될 수도 있기 때문이죠.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 온도차가 심하게 날 수도 있습니다. 선진국은 빠르게 집단 면역으로 돌입하면서 경기 과열 국면이 펼쳐지겠지만 후진국은 백신 보급이 느려서 경기 침체가 지속될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죠. 게다가 선진국인 미국은 가장 빠른 집단 면역을 보이면서 2023년에 기습적으로 금리를 올릴 수도 있다고 보입니다. 그러나 최소한 2023년까지는 실적 장세가 펼쳐질 것으로 보입니다. 2022년 이후에는 레버리지 드론을 이용한 기업의 M&A가 활발할 것으로 보입니다. 은행은 저금리로 인해서 예대마진으로 돈을 쉽게 벌지 못합니다. 따라서 기업이 돈을 대출해주고 은행이 돈을 대출해주고 기업은 M&A를 통해서 기업이 인수합병을 하면서 덩치를 키웁니다. 그리고 기업은 인수합병한 기업의 인력 구조조정을 통해서 조직을 슬림화하면서 실적을 높이는 전략을 짜죠. 은행은 주로 이제 우량한 기업에 돈을 빌려줌으로써 안정적인 수수료 수입을 거둡니다. 은행과 기업 둘다 윈윈인 전략입니다. 이렇게 둘다 윈윈이 될수 있는 이유는 기준금리가 제로이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죠. 따라서 2022년 이후부터는 연준이 금리를 올리기 전까지 신문에 기업 인수합병과 같은 소식이 나오면 호재로 반응하면서 주가가 올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물론 은행이 돈을 빌려주는 기업은 우량한 기업이니까 미국의 빅테크나 그에 준하는 우량한 재무 상황이 있는 기업들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문제는 금융장세인데요. 역금융장세란 금리는 올라가고 기업 실적도 올라가는데 주가는 떨어지는 구간입니다.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나냐? 경기 과열이 일어나고 인플레 조짐이 일어나면 미국의 연준은 금리를 올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때가 2008년도 같은 경우는 2015년 12월 16일서부터 금리를 올리기 시작했죠. 기업이 실적은 좋아지나 그때서부터 주가의 하락이 일어납니다. 대부분의 기업은 실적이 좋아도 주가는 떨어지는 일이 비일비재합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기업은 이때 주가가 횡보를 하거나 오히려 떨어지는 일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여기서 살펴봐야 할 주식이 있습니다. 소위 미국의 빅테크 주식이죠. 2008년도 이후 빅테크 주식은 2020년 3월 코로나가 터지기 전까지 주가는 상승을 했습니다. 애플이나 아마존, 마이크로소프트, 페이스북, 구글 등이죠. 이들 주식이 역금융장세를 뚫고 왜 상승을 했을까? 이유는 제가 보기엔 두 가지로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미래에 대한 성장성입니다. 애플은 스마트폰의 성장이 거의 멈췄지만 iOS 플랫폼 생태계가 넓어졌고요. 맥북이나 에어팟, 애플 워치 등이 성장을 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는 클라우드 서비스인 애저가 성공을 하면서 오피스하고 윈도우 등의 캐시카우와 어우러지면서 성장을 했죠. 아마존은 클라우드 전자상거래, 아마존 프라임, 이북, 물류 자동화 등을 통해서 지금도 꾸준히 성장을 하고 있고요. 페이스북은 왓츠앱, 인스타그램을 통해서 20억이 넘는 SNS 제국을 건설하면서 광고 시장을 구글과 함께 양분을 했습니다. 구글도 유튜브 검색 등을 통해서 광고에서도 압도적이었죠. 그래서 미래에 대한 성장성은 분명히 있었습니다. 두 번째는 자사주 매입을 통한 ROE 높임입니다. ROE란 뭐냐? 자기 자본 이익률인데요. 이것은 리턴 온 에쿼티라는 것인데 ROE가 한마디로 기업의 자본을 이용해서 얼마만큼의 이익을 냈는지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ROE를 높이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자기 자본 이익률을 높이려면 첫 번째는 분자, 자기 자본을 줄이는 것이고요. 밑에 있는 자기 자본을 다른 하나는 단기 순이익을 높이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분자가 단기 순이익이죠. 예, 제가 잘못 말했습니다. 단기 순이익을 높이거나 아니면 자기 자본 분모를 줄이는 일이 돼야 합니다. ROE를 높이려면. 그러나 현실적으로 단기 순이익을 높이는 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나 현금이 많은 기업이라면 자기 자본을 줄임으로써 ROE를 높일 수가 있습니다. 자기 자본을 어떻게 줄이냐? 바로 가지고 있던 현금을 자기 주식 시장에서 사서 자기 주식을 시장에서 사서 태워버리면 자기 자본이 그만큼 작아져서 단기 순이익이 그대로라 하더라도 ROE가 높아집니다. 그러니까 이 표를 보시면 자기 자본을 줄이는 거죠. 이거를 이제 그 주식을 사서 태워버리면 이게 작아지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단기 순이익은 그대로예요. 그대로면서 ROE는 커지는 일이 발생하는 것이죠. 그래서 자사주 매입은 주로 성장이 끝난 가치주가 많이 합니다. 그래서 은행이나 항공이나 뭐 생활기업, 뭐 예를 들어서 이제 보잉과 같은 기업이 자사주를 사서 태우면서 ROE를 높여서 주가를 올렸습니다. 그런데 만약 성장주가 자사주 매입을 통해서 ROE를 높인다면 어떻게 될까라는 거죠. 그러니까 성장주라 하면 이제 빅테크 기업이 되겠죠.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페이스북 뭐 이런 기업들이죠. 모두 자사주 매입을 통해서 ROE를 실적 장세에서 높여왔습니다. 그러자 2015년 12월 16일에 연준이 금리를 올렸어도 이후 성장성과 자사주 매입을 통해서 빅테크 기업들은 모두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며 주가가 올랐습니다. 물론 뭐 아마존 같은 경우는 워낙 성장성이 좋았기 때문에 ROE를 높이지 않더라도 스스로 이제 성장성 때문에 뭐 주가가 올라갔죠. 그런 경우고. 그리고 뭐 대표적으로 이제 자사주 매입을 해가지고 많이 높인 기업이 애플이나 마이크로소프트가 되고요. 뭐 구글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좀 자사주 매입도 잘안 했고, 그리고 구글 같은 경우는 좀 성장도 많이 못했죠. 그래서 주가가 많이 올라오진 못했는데 요즘에 이제 클라우드가 많이 성장을 하면서 뭐그 올라오고는 있습니다. 넷플릭스가 시간 외에서 주가 13% 폭등했다. 자사주 매입을 검토한다. 뭐 이런 기사가 있었는데요. 이게 이제 넷플릭스가 2021년 1월 19일 뉴욕 시간 외 거래에서 13% 폭등했다. 넷플릭스는 정규장 이후 내놓은 실적 보고서에서 잉여 현금의 플러스 전환이 매우 임박했다며 자사주 매입을 검토하고 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죠. 이것을 아는 이제 넷플릭스는 올해서부터 자사주 매입을 검토한다고 하면서 주가가 하루에 13% 폭등했습니다. 따라서 금리가 본격적으로 올라가며 실적이 올라도 주가가 떨어지는 역금융장세가 펼쳐지면 현금 많은 기업이 자사주 매입을 한다면 무조건 호재가 됩니다. 신문에도 혹시 자사주 매입을 한다는 기사가 나오면 주가는 폭등을 합니다. 결국은 역실적 장세에서는 현금 많고 자사주 매입을 할 기업만 오르게 되는 것이죠. 물론 성장성이 좋다면 금상첨화다 이렇게 볼수 있습니다. 역금융 장세는 나라별로 이제 차이가 있는데요. 2008년도 금융 위기 이후 미국하고 멕시코 정도만 올랐고요. 세계적으로는 거의 횡보를 하거나 떨어지거나 했습니다. 한국은 1800선에서 2200선에 박스피에 갇혀 있었고요. 유럽의 대부분 국가들은 박스피에 갇혔습니다. 박스에 갇혔죠. 그리고 스페인이나 이탈리아, 프랑스, 벨기에 등 오히려 주가가 심하게는 한 50%, 적게는 한20% 정도 빠지기도 했습니다. 왜 이런 차이가 있었을까? 미국은 주식시장에서 자사주 매입을 통해서 거의 모든 기업이 ROE를 높였습니다. 멕시코는 성장성이 있었고요. 나머지 나라들은 성장도 없고 자사주 매입을 통한 ROE도 없었습니다. 오히려 주가가 올라가면 유상증자하기에 바빴죠. 뭐 중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미국은 자사주 매입을 할까라는 거죠. 미국의 기업은 주로 전문 경영인이 CEO입니다. 전문 경영인 CEO의 특징은 주주 친화 정책입니다. 주가를 올리는 것이 사명이죠. 왜냐하면 이 사회의 기업 행동주의 투자자, 뭐 대표적으로 이제 칼 아이칸 같은 사람들이 있는데요. 이런 사람들이 들어와서 이 사회를 점령을 하고 자사주 매입을 안 하면 전문 경영인을 이제 날려버리는 이런 일들이 이제 펼쳐집니다. 따라서 이익이 나건 안 나건 간에 빚을 내서라도 미국 기업들은 자사주 매입의 혈안입니다. 그러니까 주가가 올라가는 것이죠. 그러나 미국을 제외한 대부분의 나라는 오너가 CEO인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오너는 자사주 매입을 통해서 거둘 이익이 없죠. 오히려 자신의 돈이 줄어든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배당도 안 하죠. 어차피 자신의 지분도 별로 없습니다. 배당해봐야 다른 사람만 좋은 일 시킨다고 생각을 하죠. 그리고 유상증자를 통해서 설비 증설에 힘을 썼습니다. 대부분 압도적인 시장 지배자가 아니기 때문이죠. 뭐 예를 들어서 애플은 압도적인 시장 지배자이기 때문에 자사주 매입을 해도 괜찮습니다. 그런데 애플에 납품하는 뭐 기업이 있다. 뭐 카메라를 만들건 아니면 뭐 PCB 판넬을 만들건 뭐 이런 기업이 있다면 애플이 최소한 2개 이상의 기업을 경쟁시키기 때문에 최신의 설비를 갖춰서 원가 절감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자사주 매입은 꿈도 못 꾸고 이익의 상당 부분은 재투자에 쏟아서 애플의 협력업체가 돼야 된다는 거죠. 따라서 지속적인 주가 상승은 없고 오히려 사이클에 걸리면 반짝 오르긴 하는데요. 뭐 재수없게 사이클의 이제 하단 쪽으로 내려오면 유상증자도 같이 하면서 주가가 엄청나게 떨어지는 일이 반복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역실적 장세는 금리가 내려가고 실적이 곤두박질 치며 주가가 떨어지는 시기입니다. 뭐 이거는 2020년 코로나 위기가 이제 시작이 될 때가 2020년 2월 24일이죠. 그때 이제 마이너스 3.71%가 뜨면서 시작됐고요. 2008년도 금융위기는 2008년도 9월 4일 마이너스 3.2%가 뜨면서 시작이 됐습니다. 마지막인 역실적 장세는 마이너스 3%로 대응하면 됩니다. 즉 공황 매뉴얼로 평소에 행동한다면 마이너스 3% 떴을 때 이제 전량 매도하는 거죠. 역실적 장세에서 큰 돈을 벌 수가 있습니다. 결론입니다. 금융 장세는 어떤 주식을 사도 오르는 시기입니다. 두 번째, 실적 장세는 실적이 좋고 M&A를 통해서 덩치를 키우는 기업만이 오르는 시기다. 이렇게 볼수 있고요. 그리고 역금융 장세는 성장성이 좋고 자사주 매입을 통해서 ROE를 높이는 기업이 오르는 시기죠. 그리고 역실적 장세는 나스닥 마이너스 3% 룰을 통해 매뉴얼대로 행동하면 되는 시기입니다. 마지막입니다. 매뉴얼인데요. 나스닥 마이너스 3% 뜨기 전까지 세계 1등 주식은 떨어져도 팔지 않고 무한홀딩이다. 두 번째, 나스닥 마이너스 3%가 뜨면 세계 1등은 떨어진 비율을 감안해서 남겨두거나 전량 매도 후에 비율대로 말뚝을 박고 한달 플러스 1일을 기다립니다. 뭐 자세한 내용은 카페에 있고요. 세 번째, 전제는 세계 1등 주식은 우상향합니다. 위의 상황은 매뉴얼일 뿐입니다. 따를 사람은 따르고 참고할 사람은 참고하시면 됩니다. 주식을 사고 파는 것에 대한 모든 책임과 이득은 본인에게 있습니다. 매뉴얼을 지키다가 포머가 두렵다면 매뉴얼을 지키지 말고 마이너스 3%대 판 가격보다 단 1불이라도 떨어졌다면 전량 매수하시면 됩니다. 오늘은 앞으로 10년 주가 전망에 대해서 말씀드렸고요. 지금까지 JD 부자연구소의 소장 조단이었습니다. 컨텐츠가 좋았다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